자, 오늘 내드린 문제 보겠습니다. 1번 틀린 것입니다. 5번입니다. 이건 뭐 핵심 지문 판례에도 내드렸고요. 시험에 많이 한 10번 정도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즉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5번.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그 판례가 뭐냐면은 매수의뢰인이 매도의뢰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을 중개보조원이 떼먹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 했을 때 사장이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개 업무를 했다면 책임이 있지만 중개 업무가 아니라면 책임이 없거든요. 중개행위를 했다면. 그래서 그게 중개행위냐 아니냐. 판례는 주관적으로 난 중개행위 시킨 적도 없다. 절대 그런 거 지도 하라고 한 적도 없다. 계약서 쓰라고 한 적도 없다. 그런 거 안 시켰다 하더라도 그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그건 중개행위로 봐야 된다. 그래서 사장인 개업공개사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므로 협회 공제금으로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떼먹고 가고 안 나오면. 그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옳은 것입니다. 1번은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고 교환 때문에 X죠. 주택거래 신고는 교환도 주택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아마 주택법이 이번에 개정된 것 같더라고 며칠 전에. 그 지금 저도 내용을 확인 안 했는데 아마 다음 주에 뭐 제가 한번 말씀드리든지 할게요. 중개실무와 주택거래 신고제도와 관련된 게 개정된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이게 여러분들도 메일링 서비스를 법제처에 신청해 놓으면 법제처에서 뭐가 바뀌었다 이게 메일이 계속 와요. 그래서 알기 싫어도 자꾸 개정된 걸 알아야 돼요. 일단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보진 않았어요. 다음 주에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오십시오. 주택법이 주택거래 신고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좀 바뀌었다고요. 지금 바뀌었으면 시험에 나오죠. 아직 시험 공고가 안 됐으니까. 2번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3번이 정답입니다. 15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고 4번이 왜 틀렸어요? 예, 매월 15일까지죠. 이거 중요한 질문이니까 계속 내고 있어요. 이거 지금 올해 개정 신설된 거잖아요. 매월 15일까지입니다. 15일 이내가 아니고요. 다만 등록관청은 시도이사한테 며칠 이내에 보고하라는 말이 없죠. 보고받은 시도이사는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검증체계 구축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그 검증체계에 의해서 검증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3번은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답은 5번인데 1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하나여 이 말 때문에 틀렸죠.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 상가금을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는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등록 신청할 때는 보정설정을 미리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3번 협회 회원은 반드시 공제 가입해야 한다. 공제는 협회 회원의 하나에 가입할 수 있다. 다 X입니다. 보증보험 공제 공탁 3개 중에서 아무거나 가입하면 됩니다. 4번 특수법인은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특수법인이 10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이고요.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이 아닌 다른 신탁업자 등의 특수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법인을 준용하여 2억 원 이상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지역농협도 물론 특수법인이죠. 모든 특수법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X고요.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요 3번은 5번이 답입니다. 이게 분사무소 3개 있으면 각각 1억 원 이상 주된 사무소 2억 원이니까 합해서 5억 원 이상이 기출문제 지문이라고요. 5번이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니까 3번의 답 5번입니다. 4번은 답이
1번인데 1번이 어디가 틀렸어요? 2분의 1이 아니고 5분의 1이죠. 1번하고 5번은 5분의 1입니다. 즉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1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금액인 3천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취득세 3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1번에는 2분의 1이 아니고 5분의 1입니다. 이 2분의 1, 5분의 1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습니까? 국토부령에 있습니까?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고요,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1번입니다. 2분의 1이 아니고 5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좋은데요. 이것도 좋아요. 5번 저만 좋은가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 개정되고 처음 시험에 반영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요. 기출문제가 나왔는데 기출문제를 응용했다고요. 그대로 지금 5번에 1번이 답이죠.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소속공인회사는 자격증지 맞아요. 근데 개업공인회사는 작년에는 업무정지인데 올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구체적 기준 400만원, 둘 다 안 하면 구체적 기준이 500만원입니다.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5번에 1번이고 6번입니다. 6번 행정처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시도의사는 공개사의 자격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고는 5일 이내죠. 반납이 7일 이내고요. 자격취소 보고 5일이고요. 보고라는 규정이 딱 4개가 있는데 5일 이내 보고하는 거 자격취소 하나밖에 없고요. 좀 전에 매월 15일까지 보고하는 거는 그 실거래의 검증 결과 매월 15일까지 보고하고, 나머지는 다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조금 전에 매월 15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7일 이내가 아니라 며칠 이내라고요? 5일 이내입니다. 7번은 기출문제 그대로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풀었던 문제죠. 2번이 답이죠. 지난주 풀었는데 기억이 나요? 예, 기억. 보조원은 공개사가 아니다. 맞고, 미음 맞는데, 니은은 틀렸죠. 요식계약이 아니라 불요식 낙성계약이고요. 디귿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중개업이죠. 그 다음에 리얼에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법인의 사원은 될 수 있으나 임원은 될 수 없다. 모두 이중소속은 모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7번에 2번이 답이고요. 8번 답은 5번입니다. 5번 수습기간 거치는 것은 내년이죠. 내년 2월부터인가 그래요. 수습 지금 법조문에는 지금 들어와 있어요. 시행시기가 내년 2월이라고 수습 거쳐야 된다는 조문은 있다고. 법제 34조에 올해는 시행 안 돼. 올 시험에는 수습 변호사가 지금 6개월 수습 거쳐야 되거든요. 개업공개사는 얼마 거쳐야 되는지 아직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이나 국토부령으로 정해야 되는데 아직은 없어요. 뭐 얼마라도 수습이 안 되니까 얼마든지 근무, 일주일 근무하든 한 달 근무하든 근무해야 되겠죠. 혹시 수습할 자리 없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돈 받고 수습시켜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30만원 받더라고. 수습 그 교육시킨 수습 일하고 30만원 내고 일을 해야 돼. 공짜로 일 안 하고 돈은 30만원 내고 일은 일대로 한다고요. 저는 한 20만원 받고 일시키고 아마 수료증 주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는 이제 돈 내고 받은 수습 일해야 된다고. 피곤하죠 이제. 어쨌든 수습은 내년부터 생기니까 올해 여러분들 합격해가지고 개업해버리면 수습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합격 못하면 올해 1차만 하고 2차 포기하고 내년에 하면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 변호사들 수습하려고 면접하는데 보니까 밤에 근무할 수 있냐, 토요일 일요일 나올 수 있냐 그거 묻더라고. 못 나온다면 전부 다 잘라버리고 아무도 수습 안 받아주더라고요. 시키면 뭐든지 다 하겠냐 이런 거 그런 거 묻더라고. 면담할 때 예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면 예, 고용하고요. 안 그러면 고용 안 해요. 자 어쨌든 나머지는 8번 중요해요. 이게 다
작년에 신설돼가지고 올해 처음 시험에 반영되는 내용이라고요. 개정되는 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9번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틀린 것. 역시 이 교육제도 네 가지, 다섯 가지. 연수교육,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중개사고 예방교육 다섯 가지 중에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서브노트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5번이 지금 무슨 교육이라고는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무슨 교육을 대한 내용이에요. 5번이 지금 실무교육에 대한 내용이죠. 그 실무교육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틀린 것을 말하는데 틀렸어요. 연수교육이라 해도 틀리고 실무교육이라 해도 틀리고 무슨 교육이라 해도 틀린 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 신청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실무교육은.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이걸 계기로 교육제도 5가지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서브노트에 표가 있으니까 교육제도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포상금도 반드시 출제됩니다. 답은 5번인데 1번은 직접거래 이런 금지행위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양도대여한 자, 양수대여받은 자만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하지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모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의 포상금 지급합니다. 기소중지, 불기소처분, 무혐의 결정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그러면 기소했습니다. 즉 재판에 회부는 했는데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포상금 받아요 못 받아요? 받습니다. 받아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그게 포상 작년에 시험에 쉬웠는데 딱 하나 어려웠어요. 포상금만. 아무리 시험이 쉬워도 100점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은 어렵게 냈어요. 한 문제는. 에? 못 받는다고요? 이해가 안 돼요. 못 받는다는 게. 에, 아, 받아요. 포상금.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왜냐면 뭐라고 됐기 때문에 법조문에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받는다. 공소제기라는 건 재판에 회부하는 걸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고 그래요. 그 기소 재판에 회부하는데 불구속 기소가 있고 구속 기소가 있잖아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판받아가지고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기소한 이상 보상금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판사가 힘이 세다 검사가 힘이 세다 검사가 훨씬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훨씬 변호사 수임료가 비쌉니다. 더. 왜냐하면 검사 출신을 쓰면은 아예 재판 회부 안 하고 거기서 검사 이번에 검찰총장 된 아 이제 국무총장 된 사람도 18억 벌었대. 18개월 동안 한 1년에 한 달에 1억씩 한 건은 별로 없어. 수임 한 건은 몇 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전화 변론하는 거 전화로 해가지고 후배들한테 나 이거 맡았다 너 고생 많지 요즘 그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뭐 말로만 하니까 그걸 끝이에요. 그러면 아예 재판에 회부도 안 하고 없애버린다고요. 지금 뭐 다 마음, 검사 마음이잖아요. 지금 뭐 돈 받았다고 한 사람 돈 줬다고 리스트 해도 다 그 줬다는 말만 가지고 기소 안 한 사람도 있고 박지훈이는 돈 줬다고 한 것만 가지고도 지금 유죄가 받았거든요. 그건 검사 마음이에요. 검사 마음. 자 그래서 10번에 2번 틀렸고요. 3번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전액이 아니라 50%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4번은 30일 이내가 아니라 1월 이내고요. 국토법에서는 2월 이내고요. 주택법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답이 그래서 5번인데 두 건 이상이 접수되면 먼저 한 사람만 주죠. 두 명 이상이 같이 오면 균등하게 나누어서 줍니다. 그래서 10번에 답 5번입니다. 아직도 7, 8, 90 아직도 뭐 100일 넘게 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아직도 중요한 건 한 10번 이상 듣게 돼요. 계속 중요한 거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한 70점 정도는 나올 거예요 이게. 그러면 2차 다른 것도 계속 시험 수업 들으면 암기 과목이니까 거의 다 60점은 나와요. 수업 들으면 55점은 나와요. 60점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2차는 큰 문제 되잖아요.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1차만 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면.
근데 지금 모의고사 본다고 60점이 안 나옵니다. 전과목이 쉽게.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제가 대충 점수 보니까 한 8개 이 정도는 맞아가지고 포기는 못하게 딱 점수를 나왔더라고요. 8개 받았는데 한 반 가까이 맞았는데 몇 개 맞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공개되는 걸 거부하는 경우 9개 중에 5개 맞았다고요? 잘하셨네. 반 넘게 맞았네 지금. 잘했어요. 근데 지난주 결석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결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 결석은 안 해야 돼요. 그 저도 개근상 계속 고등학교 때까지 개근상 받았는데 그게 아무 개근상이 무슨 상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대단한 것 같아. 개근을 계속하는 게. 우등상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왜 아버지가 항상 1등을 하지 마라, 앞서가면 칼 맞는다 이래가지고 뒤에서 숨어가지고 앞서 1등하면 질투시기 한 사람이 많아. 여기서도 아마 1등 해가지고 모의고사 1등 해가 이러면 재수없다고 말도 안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점수 일부러 틀주고 그래. 너무 잘난 척 하지 말고. 알았어? 자, 그래서 10번에 답 5번이고요. 11번은 500만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이 3번이에요. 3번. 그래 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게 뭐 암기하기가 참 쉽진 않은데 500만 원은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다 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100만 원 해봐야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별로 그 뭐 100만 원 내라고 하면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500만 원 비싸요. 그 개인은 100만 원이에요. 개인. 법인은 500만 원이고요. 근데 개인도 최근에 개정하면서는 전부 500만 원으로 높였어요. 돈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옛날에는 다 10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개정된 게 뭐가 있냐면 연수교육 안 받아도 500만 원, 확인 설명 안 해도 500만 원. 최근에 개정된 게 실거래가 신고 안 하는 것도 500만 원. 그게 다 실거래가 신고도 최근에 개정됐잖아요. 2006년도에 그 다른 거는 옛날에 만들 때는 다 개인은 100만 원이었어요. 법인은 500만 원이고요. 자, 그래서 답 3번이 되겠고요. 12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답은 3번인데 이 3번의 취지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양벌 규정으로 사장이 벌금을 받아도 직원 잘못으로 그 사장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문제죠. 이게 지금 오늘 책에도 교과서에도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요.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아도 그건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다. 직원 잘못으로 벌금 받아도 그러므로 결격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1년을 지났던 뭐 3개월을 지났던 그 상관없이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결격 사유 했습니다. 13번입니다 주택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틀린 것인데 답은 5번입니다 6억 초과하는 아파트인 경우. 6억 초과하는 아파트는 자금조달계획과 시립지여부를 신고해야 되죠. 신고해야 되는 거 10가지. 매개 소종면 실조 중 자입 시작. 한 번 더 시작. 매수인 및 매도인 인적사항, 계약일, 소재지, 종류, 면적, 실제 거래가격, 조건, 기한, 개업공개사. 이 자금조달계획과 실입지여부는 6억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소위 세법상 고가주택입니다. 6억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이상인지 초과인지 좀 신경을 쓰시고요. 자, 그래서 13번의 답이 5번이고요. 1번은 금인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게 3개가 있습니다.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필증을 받은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신고하고 신고필증 받은 경우, 국토법 118조에서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주택법상 15일 안에 주택거래신고했다면 60일 이내에 또다시 부동산거래신고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3번 외국인 토지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이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 필증 받았다면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할 필요 없다.
그 이명박 정부 때 생겼는데요. 이제 외국인도 차별하지 않겠다. 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즉 이때 외국인 투자 유치라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다가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 우리나라 투자하라고. 그래서 주택법상 신고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신고하거나 국토법상 허가받으면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하거나 허가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고요.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외국인도.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그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15일 이내입니다. 근데 주택거래 신고에서는 15일 이내인데 부동산거래 신고에서는 15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택법에서는 15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3번에 5번이고 14번 옳은 것은 5번입니다. 5번.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차별하지 않는다 했죠. 국토법상 허가받으면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1번은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입니다. 3분의 1은 법인의 임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되죠. 2번은 항상 때문에 틀렸습니다.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그러하지 않냐다. FTA. 그 다음에 3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자치구청장의 하남 이것도 틀렸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자치구청장의 하남은 무조건 X죠. 구가 있으면 모든 구청장입니다. 자치구청장의 하남도 틀렸고 또 신고해야 한다는 말도 틀렸죠. 4번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한 경우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할 필요 없고요. 5번이 답입니다. 국토법상 허가받으면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14번에 5번. 15번 확인설명서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죠. 이 네 가지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입지조건 이런 거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요거는 기본서 서식을 내놓고 한번 찾아봐야 돼. 서식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사실은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고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렵지만 시험에 출제됐다. 실제 시험에. 지금 제가 내드린 문제가 실제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크게 막 벗어나고 일부러 막 어렵게 해가지고 틀리게 하려고 괴롭히고 이런 거는 없어요. 이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16번 이것도 두 번 출제되는데 1번이 답입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24시간 안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다고 의뢰인에게 설명했다. 그런 말 없죠? 대법원에서 대법원 공보관이 나와가지고 공보판사가 나와가지고 이런 말 없다고까지 하더라고. 제가 텔레비전 보니까 일부 마을에서 동네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됐으니까 몇 시간 안 지났으니까 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나 봐요. 지금 몇 시간 지나지 않은데 계약해서도 돌려달라. 법적으로는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17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한 문제 출제되죠. 틀린 것은 답이 1번입니다. 100분의 12가 아니라 100분의 9죠. 정감청구인데 감액청구는 상한선이 없고 정액청구는 주택은 5% 또는 20분의 1 상가는 9%죠. 상가는 9%라고 이렇게 100분의 9라고 되어 있고요. 주택은 2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20분의 1. 20분의 1이 5%잖아요. 따지고 보면 퍼센트로 보면. 정액청구는 그렇고요. 감액청구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1년 계약했습니다. 1억에 1년 계약했는데 주변 시세 올랐다고 2년 계약했어요. 2년 처음에 2년 계약해놓고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주변 시세 올랐다고 1억에 5% 500만 더 올려달라 할 수 있냐고 없냐고 1년 지났는데 아직 계약기간 중인데 있죠. 계약기간 끝나고 올리는 거는 뭐 두 배 세 배 시세대로 올리면 됩니다. 계약기간 중에 올릴 수 있다고 주변 시세가 변했다고 경제사정의 변동을 인하여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 중간에 올려달라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거는 주인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요. 또 알아도 막 조금 이따 1년 더 참았다 그냥 왕창 올려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계약을 하려면 1년에 얼마씩 딱 5%씩만 올리면 되는데 그렇게 잘 안 해요. 임대주택은 5%만 올려요. 그 국민임대주택 이런 거는 딱 1년에 5%, 10년 동안 계속 5%씩 올려요. 근데 일반 개인주택은 뭐 2년 지나면 많이 올려도 됩니다. 17번에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2번, 3번, 4번, 5번 이 숫자 암기해야 되겠죠. 에, 서울에서는 4억, 과밀역제권역은 3억, 광역시 2억 4천, 그 다음에 기타지역 1억 8천입니다. 이걸 저도 이거 암기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비법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좀 말해주시고요. 그냥 자꾸 써보니까 막 저도 머리가 나빠가지고 지금 한 500번 썼는데도 아직도 정확 헷갈려 간혹 자꾸 써보고 읽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면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이 금액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대항력, 이번에 올해 신설됐습니다. 올해 5월 13일부터 대항력 인정됐다고 금액과 상관없이. 옛날에는 대항력 인정 안 됐죠? 그래서 소위 리쌍법이라고 다 해요. 리쌍, 싸이. 얘들 가로수길 이런 데 서울에 빌딩 사가지고 세입자들 전부 다 명도 소송해가지고 내보내가지고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된 거예요. 2억, 서울에서 4억 넘어버리면 전부 4억 다 넘죠. 환산보증금 4억 넘으면 대항력 인정 안 됐다고. 대항력 인정 안 됐다는 건물주 바뀌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는 안 나가도 돼. 계약기간 동안은 대항력이 있다고요. 금액과 상관없이. 또 금액과 상관없이 인정되는 게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인정되는 게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죠. 금액과 상관없이. 다만 계약갱신 요구해가지고 1년마다 갱신될 때마다 금액과 그 증액 상한선이 없어요. 서울에서 4억 초과하면 9%밖에 못 올린다 했잖아요 좀 전에. 근데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게 없어. 상한선이 없다고. 9%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 광역시 대전에서는 얼마? 2억 4천이죠? 물어보라고 했는데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세무서에 전해가지고 3억인데 확정일자 도장 찍어줍니까? 물어보면 찍어준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찍어준다고? 꼭 물어봐. 숙제 다음 친구에 예, 말해줘요. 안 찍어주는 게 정상이에요. 찍어준다고 하면 정확하게 말하라고. 광역시인데 2억 4천만 원 초과하는데도 찍으면 그러면 우선 면제 받습니까? 예 하면 너 이름 뭔데? 이렇게 물어봐. 너 이름 뭐니? 양현이는 보면 지나가면 너 이름 뭐니? 묻는다더라고요. 그 사랑의 표시라더라. 양현이는 원래 그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는 게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 그 기분 나빠 그런 게 아니고 이승미가 그러더라고. 너 키도 조그만한 거 보니까 너 부모 없이 자랐지? 이렇게 물었다더라. 처음 그러니까 충격받잖아. 처음에 든 사람 뭐 이런 여자가 다니는 생각했는데 그게 사랑의 표시라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잘해줬대. 그 충격적이야. 부모 없이 자란 애 보고 너 부모 없이 자라서 그렇게 해서 안 컸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대. 이승미 보고 양현이가. 저도 부모 없어요. 지금 다 들어가시고 저한테 그런 말 하면 상처받아요. 어릴 땐 에? 상처받아도 극복해야 돼. 쟤도 그런 거 상처받으면 못 살아요. 17번에 1번입니다. 이제 자꾸 시험 기간이 가면 갈수록 예민하더라고. 무슨 그래서 뭐 M데이라길래 나는 M데이가 뭔지 잘 몰랐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예민한데 좀 누구렇게 좀 용서하면서 사세요.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말고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자기가 그 막 못 견딘다고 자기 성격을 그래봐야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막 어릴 때는 운전할 때 막 보복 운전하고 못 참고 그랬는데 먼저 지나가고 이러면 못 참고 그랬는데 이제는 무서워서 뭐 못 참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내리가 때릴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런 거 많이 당해봤어. 젊은 친구 10대들한테 막 욕하고 그래도 아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요즘은 그래. 잘못하다가 그거 하나 맞으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 여자분이 하나 와가지고 어제 아저씨 담배 있으면 하나 주세요 하대. 아이 담배 안 피는데 죄송한데 사다 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여자가 담배 하나 달라 하길래 무서워가지고 한 개 맞을까봐 못 피워. 이제는 담배 안 피우는 게 아니고 피우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 17번에
1번이고 18번은 옳은 것은 답이 2번이죠. 2번은 뭐 이게 가짜 임차인이잖아. 가짜 임차인 통정의 표시에 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가짜는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밝히려면은 법원에서는 무조건 배당 요구하면 순서대로 배당 줘요. 그냥 확정일자 돼 있으면, 뭐 대항력 갖추고 있으면.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다투어야 돼요.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다고.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짜 임차인들 우리 집에 보니까 그래, 노숙자 모집한다고 해놨더라고. 가짜 임차인 모집 최우선 면제면 반반 나눠 먹자 이렇게 써붙여놨더라고. 전보 때 전화해보니까 진짜 반 줍니까 제가 갈 건데 이러니까 준다고 오라더라고요. 실제로 그 살고 나면 너 이때까지 밥 먹은 거 밥값 다 빼버리고 반 주는데 거기서 밥값 다 빼고 차입만 해가지고 한 몇만 원 주고 보낸다더라고요. 너 이때까지 밥 먹은 거 한 끼에 3만 원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빼버리고 몇 달 동안 사는 거. 그렇게 만약 가짜 임차인이라는 게 입증됐다면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1번은 수도권이 아니고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 얘기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15회 기출문제. 수도권이 아니고 뭐라고요? 과밀 억제권이요. 15회 기출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보면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을 수도권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경기, 서울, 인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만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광주시, 뭐 여주시, 이천시, 뭐 이런 데 양평군 이런 데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아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 얘기해야 맞습니다. 1번은. 2번은 답이고 3번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그 다음에 4번은 저당권이 설정된 대지. 나대지에 먼저 저당권 설정하고 그 위에 주택을 신축해도 최우선 면제는 건물에 대해서만 받죠. 5번도, 5번은 이게 뭐냐면 전입신고는 아파트 동호수 똑바로 전입신고 했는데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만 전입신고를 동호수가 누락돼 있어요. 그래도 우선 면제 받는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제3자에 대해서 공시기능이 있지만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는 당사자 간에 통정의 표시에 의해서 무효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 면제 효력이 인정된다. 이건 남한테 우리 권리분석할 때 남은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보고 권리분석은 안 하죠. 전입신고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본다고 경매넘 가서 권리분석할 때도. 그래서 전입신고는 동호수가 되어 있고 이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게 판례예요. 제가 낸 게 아니고 이게 실제 민법에 출제됐어요. 우리 중개 공인중개사 민법에. 그래서 전입신고는 똑바로 됐다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확정일자 받아도 만약에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확정일자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죠. 그 얘기는 전제가 무조건 대항력은 갖췄다는 전제가 깔려있다고요.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예요. 그래서 대항력은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동호수 적었고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에는 누락되어도 많이 누락됐는데 나중에 거기다가 동호수를 나중에 적었는지 처음 적었는지 그거 알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그 동호수. 그게 지금 안 적어놨는데 그 나중에 그러면 소송하면서 그 적어버리도 그 뭐 옛날 처음부터 적은 건지 언제 적은 건지 알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거기 그 3번을 다시 한번 보면 3번은 무슨 말이에요? 3번은 예를 들어서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3일날 확정일자 받았다면 우선 면제 효력은, 이거는 이제 다음날이 아니라 확정일자 받은 3일날 효력이 생기죠. 그럼 근저당도 3일이면 이 두 개는 동순이 안분배당입니다. 같이 순서가 배당 순서가 똑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3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았다고, 지금 요 3번 문제는 이거잖아요. 확정일자보다 전입신고가 늦게 됐다, 늦게 같은 날 되거나 또는 늦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같은 날 아니면 더 늦게 됐다고. 더 늦게 됐잖아요. 지금 이게 확정일자는 1일날 받고 전입신고는 더 늦게 됐다고. 이사도 더 늦게 하고 이런 경우는 확정일자 받은 날이 아니라 대항력 이 두 개를 다 갖춘 다음 날 4일 날 오전 0시에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만약 근저당이 4일날 돼 있다면 이거는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죠. 4일날 오전 0시니까 근저당이 3일이라면 근저당이 먼저 배당받겠죠.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이게 민법에도 나오고 사법고시에도 출제되고 중개실무에도 출제되는데 이해가 안 되세요 이거? 안 돼? 예? 빨리 말해 빨리. 지금 녹화하고 있어서 자꾸 아니 녹화하고 있는데 뜸 들이고 있으면 또 욕하거든 인터넷. 이 인터넷 들으면 딱 그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불특정 다수한테 말하는 게 나한테 말하는 것 같고 막 미치거든요. 그 분노를 느끼는 사람 많더라고. 재수없다 이러면서 막 그냥 가볍게 들어요. 뭔 소리를 하거나 소리 지끄리는 말거나 그냥 편안하게 들어야지. 그 막 일일이 다 그 하나하나 막 토시까지 갈구려고 하면은 못해요. 18번에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 민사집행법 경공매도 보통 한두 문제 출제됩니다. 틀린 것인데 답은 일단은 5번입니다. 5번. 세매각, 재매각. 이거 뭐 경매는 워낙 맞는데 세매각. 유찰되어서 세매각을 할 때만 상당한 금액을 저감합니다. 20% 또는 30% 유찰됐을 때만. 지금 반대로 해놨죠? 지금 대제는 30% 떨어지는가요? 한번 유찰되면? 예? 지역별로 달라요. 이게 법원별로 다르더라고요. 무조건 뭐 이제 뭐 충청도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 해당 법원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대전 지방법원은 아마 30% 떨어지나 봐요. 우리 동네는 경기도 20%, 서울은 보통 20%, 인천은 또 30%,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지역별로. 뭐라고 했냐면 법조문에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한다. 누가? 법원 재량이에요. 그 상당한 금액. 그 상당한 게 뭐 2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는데 유찰되어서 세매각 할 때만 가격을 깎아줍니다.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못 받아서 세매각 될 때는 가격 안 깎아줍니다. 재매각은 저감하지 않습니다. 저감 가격을 안 깎아준다고 저감률 적용하지 않는다. 세매각은 유찰된 경우고 재매각은 계약금은 내놓고 나머지 잔금을 안 내가지고 재매각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계약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계약하더라도 또 이렇게 깎아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잔금만 안 냈으니까. 그래서 재매각은 가격을 안 깎아줍니다. 재매각 세매각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게 의미가 안 맞아요. 그냥 경매에서는 유찰되어서 하는 경매각을 세매각, 매각 잔금을 안 내서 다시 하는 매각을 재매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번 미등기 건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 다음에 3번은 이거 뭐냐? 3번은 전 소유자의 가압류든 현 소유자의 가압류든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 빼고요. 가압류 가등기 가압류 압류 이거는 무조건 말소됩니다. 무조건 원칙적으로. 다만 말소 안 되려면은 매각 조건을 명시해야 됩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에 이건 인수 조건임 이렇게 붙이지 않는 한 무조건 매각됩니다. 말소됩니다. 무조건 인수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유치권, 예고등기,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인수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무조건 말소되는 게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다섯 가지 무조건 말소된다. 그럼 이걸 뺀 나머지 그 4번에 있는 것처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 다음에 환매등기, 가처분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등기 이것은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4번 이게. 이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4번처럼.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 20번 매수신청 대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소송 대리 안 된다고 했죠. 명도소송, 배당이의소송, 항고소송,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입찰표 작성 제출 대행할 수 있고요. 3번에 있는 보증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할 수 있습니다. 매수 보증금이 얼마라고 했어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공매에서 매수 보증금은 신청 가격, 매수 신청 가격, 입찰가, 응찰가, 내가 써낸 금액의 10분의 1. 그 다음에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그 보증금 내는 거 돌려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고
자수님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우선 매수신고,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할 수 있죠. 자순이 2등, 2등 자꾸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좋다 했어요? 2등 하면 망합니다. 망하진 않지만 2등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2등은 왜 2등 하냐면 1등이 잔금 안 낼까봐 2등을 뽑아 놓는 거예요. 잔금 안 내면 2등한테 잔금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좋은 물건은 기회가 안 들어온다고요. 나쁜 물건만, 권리 분석 잘못한 것만 기회가 들어오고, 좋은 물건은 잔금을 못 구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법원 뒤에 가면 경락 잔금 대출 해가지고 아줌마들이 지라시 돌리고 있어요. 전 아저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전부 아줌마 많죠. 아가씨도 없고 거의 다 아줌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나이 몇 살에 모니까 주위 40대 넘었더라고요. 한 건 하면 얼마 받냐 물어보니까 30만원 받는다더라고요. 지라시 된다고 대출 알선. 그럼 전부 다 돌리면 그 중에 1등 한 사람 대출 받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잔금을 못 구해서 돈 안 내는 사람은 없다고요. 권리 분석 잘못해가지고 잔금 내는 게 차라리 계약금 10% 떼이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잔금을 안 낸다고요. 그래서 굳이 2등 할 필요는 없다. 2등 해놓으면 돈을 안 내주거든요.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나머지는 다 돌려주죠. 떨어지면. 20번의 답 2번입니다. 21번, 22번 올해 제가 다 만든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디 다른 시중책 어디에도 없습니다. 5월 13일부로 신설됐습니다. 권리금. 21번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은 몇 개인가? 맨 마지막 2형 요거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보호 대상 아닙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인데 2형은 뭐예요? 지금 광역시에서는 아까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겁니다. 초과해도 적용된다 했죠. 이거 권리금은 보호된다 했잖아요. 초과해도 이 금액을 초과해도 보호되는 게 뭐라고 있다 했어요? 대항력 권리금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5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갱신 요구하는 요 3개만 적용된다고요. 이 금액을 초과하면 우선 면제 안 된다 했죠. 확정일자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받아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라고. 숙제 한길이 꼭 물어봐요. 다음 주에 꼭 이야기해줘 어떻게 말하는지. 그래서 요거 하나고요. 기억은 제가 모의고사에 저번에 냈었죠. 1년 6개월 이상 영업연금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보호 안 해줘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건 두 가지 다 해당됩니다. 세입자 내보내고 건물주가 1년 6개월 이상 동창회 사무실로 사용한 경우나 또는 현 세입자가 1년 6개월 이상 영업연금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니은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는 보호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명문 규정이. 그 다음에 디귿의 국유재산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도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3개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미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거는 뭐예요? 바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죠. 8가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게 지금 제가 8개밖에 안 했는데 얼마든지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사유만 해도 8개잖아요 그럼 뭐 한 20개까지 만들 수 있겠네. 어렵게 내려면 20개 중에서 고르시오 하면 시간 엄청 많이 걸리겠죠. 짜증낼까봐 8개밖에 못했어요. 실제 시험에는 이것도 많아요. 공부하라고 해준 거예요. 실제 시험에는 한 5개 이 정도 나와요. 보통 5개 6개. 짜증내지 마요. 그 8개 뭐 어때서 그래. 나중에 시험 볼 때는 한 5개 나온다고. 어쨌든 공부하라고 더 하려다가 이만큼 한 거예요. 언제 다 보냐고 또 하면 볼 수 있어요. 다. 그 다음에 시효 또 이게 법조문에 있어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지금 그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왔는데 거부할 수도 있다고. 거부하는 대신에 집 건물주가 직접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가지고 얘하고 해라. 권리금 계약 너하고 체결해라. 그 권리금 받았단 말이에요. 현 세입자가. 그러면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되겠죠. 이게 법조문에 있어요.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요번 올해 생긴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법조문을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휴대폰으로 어플 다운받아도 되고 어플 다운 안 받으려면 그냥 법제처 치면은 들어가요. 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1, 10조 2, 10조 3, 10조 4 이거 한번 보세요. 이번에 신설된 거. 답이 그래서 4번입니다. 맨 마지막 것만 권리금 보호되고 나머지는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22번 틀린 것은 답은 4번이고요. 1번은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대리는 자가 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을 건물주가 직접 받는 것은 불법이다 아니다. 바닥 권리금 건물을 처음으로 신축해가지고 상가를 세 놓으면서 주인이 건물주가 직접 권리금을 받으면 되냐고 안 되냐고요. 받아도 됩니다. 예, 안 된다는 말이 없어요. 그 안 되는 줄 알고 소송 사건에 휘말린 경우가 있어요. 권리금은 항상 세입자가 받는 건 줄 알고 건물주가 지어가지고 아들이 세입자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이제 들어올 사람하고 임대 그 권리금 계약 체결해가지고 권리금을 아들 명의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은 아버지가 다 썼어요. 건물주가. 그래가지고 새로운 들어온 세입자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권리금 3천만 원 주고 들어왔는데 분당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감자탕집인데 그래가지고 소송 제기했어요. 사기죄로 고소해버렸다고요. 아들도 없는데 가짜로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가짜다 속였다 사기죄. 그냥 자기 아버지가 직접 받아버렸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몰라가지고 그냥 세입자가 받는 건 줄 알고 했다가 사기죄로 소송이 계류 중인데 처벌받는지 안 받는지는 저도 못 봤어요. 결론은 못 봤는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죠. 2단의 고의가 있으면 사기죄입니다. 그 돈 안 갚을 의사가 없으니 빌리가지고 안 갚으면 사기죄예요. 근데 저도 돈 빌리지가 못 받았는데 지금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변호사 상담하니까 안 된다더라고요. 제가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되냐 물어보니까 담보를 제공받았어요. 저는 담보가 아무 담보 가치가 없는 담보인데도 담보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더라고요. 그럼 사기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기치려면 이자 3번만 주면 사기죄 성립하잖아요. 그 이자도 불규칙하게 주라고 한 번은 30% 줬다가 10% 줬다가 15% 줬다 이렇게 한 3번만 줘버리면 그럼 나중에 뭐라고 하는데 판사한테 이거는 투자한 거다 투자. 그래서 투자 수익률을 준 거다 이자가 아니고 투자는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죠. 나중에 연금 한 푼도 안 돌려줘도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빌린 사람 차용증을 써주지 말고 투자금 명목으로 1억을 받아서 이렇게 적으면 안 갚아도 돼요. 투자했는데 실패했다 네가 하라고 투자 아무 데나 하라고 했잖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나중에 소송하면. 그럼 빌려준 사람은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주면 안 되고 차용증을 적고 빌려줘야 되겠죠. 담보도 제공받고 이런 게 다 알고도 지금 저는 다 떼 있어요. 지금 몰라서 떼는 게 아니고 귀신한테 쓰이면 뭐 다 떼게 되더라고. 아무리 안 해줄라 해도. 22번에 그래서 1번 맞고 2번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음 각호라는 말은 왜 이렇게 다음 각호라는 말이 되어 있겠어요. 제가 법제처 들어가서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각호가 없죠. 지금 뭔지 그건 빼고 생각해야 돼요. 다음 각호는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 각호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건물주가 직접 새로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3년 안에만 가능하죠. 손해배상액은 새로운 임차인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려는 권리금 액수와 현 임차인의 권리금 평가액 중에서 낮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3번에 있는 것처럼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국토부 장관이 사용 권장할 수 있고요 법무부 장관은 상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요 감정평가한 금액하고 현 임차인의 권리금 평가액하고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려는 권리금 액수하고 둘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권리금 평가로는 감정평가사한테 한 10만 원 주면서 높게 평가해 주세요 하면 yes sir 하고 바로 높게 평가해 줍니다. 그건 감정평가사 마음이에요. 이거는 감정평가 가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요. 목적 가격이죠. 평가한 사람 마음이라고 돈 받으면 얼마든지 많이 해줘요. 예, 그래서 4번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국토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했어요? 상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말 나오는 거 딱 한 번밖에 없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전체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에는 나올 수 있는 거는 법무부 장관은 상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나머지는 법무부 장관 없죠. 주무부서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요. 그래서 답 4번이고요. 5번 임차인이 3개의 차임에게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올해 신설됐어요. 그러면 올 5월 13일부터 신설됐는데 그럼 신설되기 전에는 몇 기가 연체되면 해지할 수 있었어요? 예, 2기라는 명문의 규정은 없었습니다. 명문 규정은 없지만 특별법의 규정은 없지만 민법에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으니까 상가에도 그대로 적용됐겠죠. 근데 지금 3기라고 명문 규정이 생겼습니다. 주택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아직도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민법을 준용해서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고요. 또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지료를 2년간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기, 2년, 3기 기억해야 되겠죠.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이 말은 한 달 월세가 만약 100만 원이면 300만 원이 연체돼야 돼요. 그럼 반드시 연속해서 3개월 연체할 필요도 없고요. 만약 50만 원씩 연체해서 6개월 돼가지고 300만 원 돼도 마찬가지겠죠. 3개의 차임액입니다. 꼭 석 달 연달아 연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가 권리금 꼭 한번 법조문 그 법제처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민사특별법에 나오든 우리 중개실무에 나오든. 하루에 평균 50페이지씩만 예습해 오시면 돼요. 그러면 딱 진도가 거의 대략. 미리 예습은 꼭 해 오셔야 됩니다. 문제풀이는. 안 그러면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